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역시 태권도의 역사 이야기입니다만은 심판 특집으로 수신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심판 사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60년대와 70년대 또 80년대와 지금까지의 변천사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번 엮어볼까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권도의 심판대에서부터의 산 역사이신 김용희 근사부님, 그리고 국제심판이자 여성 한국에 대표할 수 있는 국제심판인 박수연 사부님, 그리고 태권도의 열정을 가지고 태권도 수련하는 태권도 전문기자 박성진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하시죠? 네. 네. 오늘 나눌 얘기들은요, 태권도가 이제 시작 경기화되고부터 당시에는 뭐 심판의 사인이 없던 시절이 있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인이었던 때서부터 또 경기화가 정말 되고 나서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얘기하면 과격한 그 사인에서 부드러운 사인으로 바뀌었고, 좀 재밌게 엮어보기 위해서 자유롭게 좀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좀 편안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초창기 우리 심판에 대한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처음에 심판 경기가 시작될 때는 심판 자격이라는 것 자체도 없었습니다. 경기장에 나와 있는 4단 이상 고단자 중에서 그 가능한 사람들로 심판을 시켰고, 관려할 때도 지금은 보면 그냥 서서 관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관려하면서 뛰어들어가서 뜯어말렸어요. 그게 처음에 만들어진 게 언제? 아, 그거하고 다 그건 많이 달라요. 네. 지금 이제 심판이라는 것은 안에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무슨 일하는 것처럼 막 뜯어말리는 형식으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사인의 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나도 뭐 심판 실제 뭐 심판을 뛰었으니까 얘긴데, 지금 심판들이 하는 거 보면 아주 예쁘고 예쁘게 보이기도 하고 부드러워요. 그런데 그때는 무슨 심판이 말이야 겁주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그냥 눈 앞으로 갔다가 눈을 향해서 찌르고 할 정도로 동작이 컸고, 앞구비 서기 동작이 막 나오고, 또 차렷 자세와 또 감점 같은 경우는 위로 손을 위로 향하고 이럴 정도로 사인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수신호 사인이 언제 좀 통일이 됐는지 그걸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70년대죠. 70년대 초에 이제 세계대회 준비하면서 네. 그러니까 수신호가 정립이 된 게 지금 네, 그 전에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개인 스타일대로 이렇게 네, 하셨던 네, 그렇죠. 시절이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수신호 심판들의 어떤 신호가 정리가 되고 통일이 된 거는 70년대 초반. 세계대회 1회대회를 하면서 국제심판 교육을 하면서 정말 그 사인이 소위 수신호 사인이 정립됐다고 봐야죠. 지금과 그때의 심판 사인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심판들의 수신호는 지금 우리 박수현 사모님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 FM대로 정석 그대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초창기 사부님께서는 그때 심판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기억을 하고 계세요? 예. 수신호들을? 그럼 그때하고 지금, 그 다음에 홍 대표님은 그 중간 뭐 80년대 그때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초창기 80, 90년대 거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지금 우리가 다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볼 때 뭐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부님이 저 차렷 경례서부터 처음 하는 그거 한번 일어서서 한번 이렇게 네. 보여주시면 어떠실까요? 차렷 경례서부터 청홍 예 불러요. 예, 그렇습니다. 차렷 경례 좌우양우 똑바로 잘해. 준비 예 시작 갈려 이런 스타일. 뭐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한데 약간 10년 정도 후에 조금 이제 후에 걸 제가 좀 한번 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자세가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건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김용희 사범님은 차례 경례 같은 건 했으니까. 근데 비슷해요. 비슷한데, 저는 그, 낭심 공격을 했을 때 걸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낭심 공격을. 그때는 이제 앞을 선수를 이렇게 두 사람 선수를 두고 앞을 딱 보고 있다가 이제 행위가 정해지면 그쪽으로 그 선수 쪽으로 방향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딱 봅니다. 아, 옆구리에서 예를 들어서 선수가 있으면 여기서 바로 쭉! 하고 이 손가락이 그 사람의 눈을 향해서 아주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낭심 공격을 어떤 표현으로 하냐면 범석이 형태로 딱 틀어서 그쪽을 보고 손을 앞에다 내립니다. 그리고 앞차기를 딱 경고하라! 앞구비석이로 앞구비로 예. 그렇게 그리고 나선 경고하라 하고는 바로 슉! 살아있네요. 예. 이렇게 또 이제 보였죠. 그리고 살아있어요? 일어났으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참 웃기는 것도 있긴 있었어요. 잡아 넘기는 행위가 할 때는 보면 정! 경고하라! 계속! 연결을 해야 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했던 경우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 경기장 도는 행위, 장외 이 동작들이 다 컸어요. 또 뭐 머리를 받는 행위라든가 이런 경우는 아주 여기서 뭐 이렇게 하면서 했었고 아주 동작들이 좀 컸어요. 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수현 사범님이 이제 그 지금 했던 거에서 변천사를 좀 얘기해 주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비슷한 것도 많아요. 저도 이제 9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차렷 경례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차렷 경례. 그것도 맞아.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요. 이거 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했냐면 아주 이렇게 합니다. 차렷 경례 위로 번쩍 들고 좌우영우 저 매 산자를 그려야 된다 그래서 산틀 맞기 하는 거 좌우영우 경례 이렇게 그때는 또 요거 하고는 조금 변화가 좀 있었죠. 아까 잡아 넘기는 행위 하셨지만 그때는 저 때는 이렇게 잡아 넘기는 행위. 아, 이게 그거 감점. 예, 감점 하나. 그리고 근데 동작들이 좀 작아지고 예뻐졌다고 표현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 새로 생긴 수신호라든지 뭐 이런 건 없나요? 요즘 생긴 수신호라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다 있는 거고 바람직하지 못한 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거 그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가 이게 했죠. 아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거 저 낭심 공격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데요? 네, 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앞에. 근데 네. 참 그게 컸어요. 그 저 갈려 후 공격. 갈려 후 공격은 그 낭심 공격하고 비슷한데 하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때는 뭐 나도 사인이 좀 괜찮다 소리를 들었는데 아, 지금은 뭐 좀 내가 좀 뭐 안 했던 걸 하다가 어색한데 하여튼 동작이 컸어요. 커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네, 그 등 보이는 행위가 있었어요. 네, 등 보이는 행위. 근데 이게 그 코치한테 이렇게 했다가 등 보이는 행위 코치 쪽으로 했다가 선수가 이쪽에 있으면 그냥 네. 거기다 하는데 이게 살짝 내려갔다고 이게 여기에요? 이렇게 했다고 이게 코치가 내려갔다고? 등 보이는 행위 그렇죠. 경과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 이게 좀 내렸다고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등 보이는 행위를 그냥 틀기만 했죠. 아,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뭐 옛날에는 이렇게도 했었죠. 등 보이는 행위. 예, 그런데 조금 저 심판도 태권도를 정상적으로 한 심판이 보는 거하고 조금 그 저 뒷편에서 이렇게 뭐 대충 조금 했던 심판하고 좀 차이는 있어요.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동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한 사람은 사인을 하는 게 상당히 이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 심판의 사인도를 보면 한 동작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손날 맞기를 잘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잘한다는 얘기하라 손날 맞기를 해서 딱 이렇게 끊어서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잘 못하는 사람은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손이 흔들거리고 뭐 동작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려 후 공격이라든가 낭심 공격 때는 발차기 동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은 좀 하면 딱 이렇게 끊어주는데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심판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심판의 능력을 좀 알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박선 사모님 표현대로 이 살아있는 동작과 살아있지 않는 동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말이죠. 또 주심이 또 말을 막 하면서 했어. 너 한 번 더 하면 그 뭐야? 경고야? 주의도 주고. 예, 주의로 주는데 너 한 번 더 하면 공, 너 그리고 그 코치 쪽으로 아 막 그렇게 하는데도 하는데도 막 막 말을 막 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감점주면 이제 상대한테 점수가 일정 올라가니까. 예, 네, 그것도 이제 많이 바뀌고. 룰 자체가 네, 이제 이 룰 자체도 과거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하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수신으로 하는 게 룰에 따른 거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과거에는 없었던 룰 뭐 지금 새로 생긴 룰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경고 스타인이 16개였나? 넘어지는 행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줍니까, 지금은? 90년도에는 이렇게 그냥. 예, 옛날에는 이랬거든. 네, 이렇게 앉았다 이러면서 예. 경고 하나 이렇게 예. 했고, 현재는 그냥 감점! 이렇게. 지금은? 네. 근데 감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아주 또 고압적이었어요. 심판이 고압적이었네. 손가락으로 그냥 막 상대 앞에 눈을 앞을까지 가라 그러고 눈치는 좀 있잖아요. 그렇게 네. 하고, 그리고 막 소리도 크게 말을 하고. 아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독일의 박수남 사모님이 그 세계 어린이 태권도 명 뭐 이거 하실 때 네. 이제 대상이 어린이니까 경고를 줄 때도 지금 이제 원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좀 고압적으로 네. 하는 게 좀 어린이들한테 안 좋다. 네.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좀 뭐가 있으니까 경고를 너 뭐 이제 잘못되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시대의 변화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참 바람직하지 못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심판 룰도 그랬고 도복에도 그렇고 또 뭐 용구도 그렇고 지금 뭐 이게 쫄바지가 나오는 세상이 되고 빨간 도복 파란 도복이 나오는 세상이 되듯이 너무 변하는 건 좋지만 변질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도 그 얘기는 됩니다. 따로 하면 나를 잡고 도복 바뀐 얘기는 하실 것 같은데 이제 60년대 후반부에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이 태권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 60년대 초반부까지는 어린아이들이 없었죠. 없었거든. 네. 그래서 전부 소위 자기 학교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 네. 중고등학생들 중학생들도 어리다고 잘 안 받을 정도였으니까 이제 그래서 뭐 강압적으로 해야 제압이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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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심판을 해도 또 나가지 마 이렇게 이쁘게 말을 하면 속으로 웃어요. 만만하게 본다. 맨날 나가지 마. 한 번 더 나가면 너 경고 줄 거야. 엄마한테 일러요. 너 입 말하래. 네? 근데 심판이 너 입 말하랬다고. 근데 집에 가서 일러? 요즘은 요즘은 요즘.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변했는데 아 우리 이제 그 또 더 재미있는 얘기와 그런 얘기들을 그 도복의 문제라든가 변천이 아닌 변질된 것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얘기를 좀 엮어가고요. 사실은 우리 저 그 김용희 큰 사범님이나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좀 과격한 사인을 보낸 것은 참 그 남들이 봤을 때 아, 동작이 너무 어설프다라고 뭐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를 재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니, 너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저 때는 그 악법이 없었거든요. 감히 지금 현재 현역으로 뛰는 그 우리 국제 심판 앞에서 이런 사인을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아닙니다, 좀 양해해 아닙니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얘기로 한번 더 얘기 예. 나누죠. 태권도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태권도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떠셨습니까? 어설프게 옛날을 재현한다고 하면서 좀 부끄럽고 쑥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정말 현역 심판 앞에서 괜히 폼 잡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좀 가졌고요. 그러나 우리 역사는 늘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류가 있는 한 태권도는 영원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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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